자, 그 다음에 그 임대차, 무슨 차? 임대차, 그지? 자, 그래서 임대차 구기 24번 한번 보면, 임대차 몇 번? 24번, 그죠? 145페이지. 24번부터 시작하는데, 임대차에서는 나오면은 그거 임대차는 뭐 가지고 내놓 주로 비용 하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하고 동의 얻은 전대와 뭐 없이 그거 가지고 낸다. 임대차는 나오면은 되겠습니까? 예. 뭐를 얻은 전대와 동의를 얻은 전대와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 하는 거 그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한번 보면 자 이게 보존 임대차에서는 비용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그지? 근데 보존 필요비 그지? 이런 보존 대신에 뭐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노? 보존을 다른 말로 막 바꾼다고. 수리, 수선, 유지, 보존. 네개 기억해야 된다. 금방 뭐랬노? 수리, 수선, 유지, 보존. 이걸 뭐? 필요비. 넌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즉시. 기다리지 않고,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또 다른 말로. 민법은 그런 걸 강의된다고. 그 어떤 사람은 필요비 지출 즉시, 필요비 지출 즉시 딱 했다가, 수리비, 수선비 넘어, 오, 이게 뭐야? 이렇게 한다고. 그런 거를 빨리빨리 이게 유동적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고. 그지? 되겠습니까? 예,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이걸 무슨 적시? 지출 적시. 다른 말로 기간 중에 뭐 중에? 기간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익비. 유익비는 다른 말로 아니 유익비를 다른 말로 아까 필요비는 보존, 수리, 수선, 유지에 든 비용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그럼 유익비는 계량 개선 그 다음에 뭐한때 종료한때 뭐한때 종료한때 뭐 그죠? 그래서 유익비는 종료 정가가 무슨 존 현존 누가 선택 임대인이 선택 항상 소유자가 선택 지출한 금액이나 정가액 중에 하나를 상환해야 하고 유익비 상환의 경우는 자,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받았을 때 무슨 건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자, 근데 만약에 끝나고 나서도 뭐 필요비, 유익비 둘다못 받았다. 무슨 건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근데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매달 안에 받아야 된다? 6월. 그 다음에 아까 저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허여한 경우와, 뭐한 경우와? 허여한 경우와,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불법 점유하면서 비용 들어갔을 때도 비용 상환 채권이 있다. 있는데 그런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치. 그 다음에 이 비용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근데 원상 복구, 무슨 복구? 원상 복구 특약, 포기하기로 한 약정으로 본다. 그 다음에 대규모 수선은 무슨 규모 수선은 대규모 수선은 무조건 비용 누가 부담하냐면 임대인. 그 다음 또 특약 안 해도
임차인이 비용 부담하는 거 있다. 비읍 시옷 시옷. 금방 뭐랬노?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 처음부터 누가 비용 부담한다? 임차인. 다시 뭐? 비읍 시옷 시옷. 다시 뭐?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 처음부터 그는 특약 안 해도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 근데 대규모 수술은 특약을 하든 안 하든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그 다음 여러분과 자 고개 들고 임대차는 두 가지다. 토지 임대차와 건물 공작물 임대차. 다시 뭐 토지 임대차는 토지 빌려가 건물 짓는다. 그런 경우는 무슨 물매수? 지상물 매수. 건물 공작물 임대차. 다시 뭐 건물 공작물 임대차는 무슨 물매수? 부속물 매수.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있죠. 1번 어디다 동그라미? 건물 기타 공작물 동그라미. 여러분 건물 기타 공작물에서는 아까 계약 갱신 청구권은 없고 무슨 물매수? 부속물 매수다. 그지?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로 임차인이 동의 동그라미 매수 동그라미 둘째 줄 뭐 동의 둘째 줄 맨 끝에 뭐 매수 할 때는 종료 시에 동그라미 뭐 사세요 부속물 매수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 그럼 부속물 매수 넣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다 까다롭다 됐습니까? 객관적 이용 가치를 무슨가 정가 두 번째 독립성 무슨 성? 독립성. 그럼 독립성이 없고 구성부분 하면 뭐? 비용, 유익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단어를 가지고 답을 하는 거라고. 쭉 읽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 여러분은 안 그러잖아, 지금. 근데 공부 늦게 한 사람 있잖아요. 쭉 읽고 있거든. 딱 시험 치는 거 보면 딱 읽고 쭉 읽고 있지. 아, 저 사람은 뭐거나. 이번에 처음 들어왔구나.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25번의 갈로 1번은 뭐 객관적 이용가치를 무슨가 정가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는 무슨 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 구성부분 하면 뭐 비용 비용인데 무슨 비? 이익비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임차인이 불리한 약정은 무효. 그러나 무슨 불리행? 채무불이행 무슨 반 윗반 해지 한 경우는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단어를 가지고 풀잖아 배웠는데 단어를 가지고 풀면 무조건 60점 통과한다. 그 다음에 26번 자 동의 없이 전대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여러분 임차인으로부터 취득한 전차권을 가지고 자 동의는 임대인에 대한 대항요건 동의 안 받았다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동의는 무슨 요건이다 대항요건이다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임대인은 무슨 반을 가지고 위반을 가지고 임차인에게는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지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다음에 전차인에게 차임에 가름하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가로 2번에서 핵심 단어. 해지 전까지는. 아직 해지 안 했으면 여전히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나온다.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가지고 잘 낸다. 해지했다. 이제 차임을 못 받으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걸 있다, 있다. 이렇게 한다. 해지했다. 무슨 배상 있고. 손해배상. 해지 안 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어? 또한 해지하기 전까지는 누구한테 주라고? 임차인에게 주라고. 지금 전차인을 괴롭힙니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누구한테 주라고? 임차인에게 주라고. 뭐 안 한 경우? 해지 안 한 경우. 그지? 그 다음에 해지한 후에는? 해지한 후에는 이제 뭘 못 받으니까? 차임을 못 받으니까 있다, 있다. 뭐, 어?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다. 하고 직접 자기에게 돌려달라 할 수도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그지? 그럼 또 빠진 거 있죠 여기 뭐 없이 전대 동의를 얻은 전대 뭐를 얻은 전대
동일. 그 빠진 거는 여러분이 그죠? 그냥 머릿속에 생각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가 잘 나올 것 같다. 동의 없이 전대는 무슨 반, 윗반 하고 해지했다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다, 해지 안 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거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동의를 얻은 전대는 뭘 얻은 전대는 동의를 얻은 전대에서는 자, 요 전 차이는 여러분 뭐 차임은 돈, 차임 항상 돈을 가지고 낸다. 차임은 누구한테 주고? 임대인.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비용은 전부 다 누구한테 달라질 수 있다. 빨리 임차인 꼭 기억한다. 그 두 개만 조심하면 된다. 돈 차임 누구한테 주고? 임대인. 그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비용은 누구한테 달라질 수 있다? 임차인 꼭 기억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나머지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민사특별법 갑니다. 주택임대차. 무슨 임대차? 주택임대차. 여러분 이 주택임대차는 새로운 거 뭐 있노? 중개사 시간에 선생님 또 하겠지만 새로운 거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다. 여러분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허용한다. 이게 주택에서는 몇 회에 한해서? 1회. 그러니까 만약에 2년 살다가 계속 더 살고 싶다. 뭐 6월에서 1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하면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거 몇 개 있노? 공부 안 했습니까? 큰일 났네. 그렇지. 상가는 8개 있다. 상가 그대로 있다고. 3기만 단지 몇 기? 2기고 그대로 상가하고 똑같다고. 상가는 몇 개 있노? 거절할 수 있는 거? 8개 있죠. 근데 주택에는 한 개 더 추가됐다고. 무슨 대인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와, 그럼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좀비속. 임대인 무슨 비속? 좀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내는데, 근데 만약에 그럼 좋다. 나머지는 뭐하고 똑같다? 상가 요구권하고 똑같다고. 그럼 그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그 다음 그거 나오는 거지. 무슨 대인이? 직접 거주하고자 하거나 임대인은 무슨 비속, 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갖고 누가 산다고? 임대인 또는 임대인 존비속이 거주한다고 갱신 요 거절하면 임차인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지? 나갔다. 근데 그럼 자 임대인은 몇 년 살아야 되나? 2년 살아야 된다고 최소한. 근데 몇 년 안 살다가 누구 쫓아내려고? 조금 한 3개월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거절해갖고 나간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어떤 거? 보증금을 차임으로 환산해가지고 몇 월분? 3월분. 그 다음에 또 뭐 그 자기가 지급하기로 한 차임과 지급한 차임과 그다음 새로운 임차인에게 대한 차임 차액 몇 년분? 2년분. 그럼 실제로 이번 무슨 배상? 손해배상 셋 중에 큰 거 적은 거? 큰 거. 이걸 3위손 이렇게 외운다. 나온다 그거. 금방 뭐랬노? 3위손. 몇 월분 차임? 3월분 차임과 차액의 몇 년분? 2년분. 자기가 지급한 차임과 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차임을 차액의 몇 년분? 2년분과 실제로 입은 손해배상 손해액 그걸 일명 빨리 3위손 3월분 2년 실제로 입은 뭐 손해액 그러면 나오면 그거 나온다. 무슨 손? 무슨 손? 몇 월분 차임? 3월분 차임 또는 뭐 자기가 지급한 차임과 새로 신규 임차인의 차임과의 차액 몇 년분? 2년분과 실제로 입은 손해배상 액 중에 큰 거 적은 거? 큰 거 그거 낸다고. 그거 나오면 그거 나온다. 그거 무슨 손?
그런 건 애호라인이다. 숫자 간단한 건 온다고 주택 한 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 지금 됐습니까? 예. 무슨 요구권이 있다? 계약갱신 몇 회? 1회 딱 1회 그 다음에 27번 주택임대차법 주택 내지 주거용 주주주주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주택 적용한다. 그럼 자 1번 핵심 단어 가로 1번 핵심 단어 주택 2번도 무슨 택? 주택 무조건 적용한다. 무슨 택이라는 말? 주택 그럼 비주거용이다. 그런 경우는 일부가 다 주거와 함께 다른 용도로 쓴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주거용은 얼마만큼 전부를 주거로 썼을 때 그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 안에 주주주주 주거 주택용 건물이다 무조건 적용한다 이렇게 뭐 무허가 미등기 관계없다 그 다음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하나 더 가로해서 뭐 법인 원칙 적용 안한다 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몇 개 있노 세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 다음 뭐 중소기업법 어? 하고 그 다음에 지방 어? 각 지방 뭐 주택공사 무슨 공사? 지방공사 되겠습니까? 몇 개? 세 개 그 다음 28번 주택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하고 비주거용일 때는 뭐 일부가 주거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무슨 부가 써야지 전부 그지 그런가 이 주택은 뭐 할 것도 없다 주택은 뭐 이거 중개사 시간에 다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29번 주택 임대차는 등기 없는 경우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이 길부터 제3자에게 뭐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전입신고할 때는 주민등록된 걸 본다. 그 다음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바뀌었다. 자 양수인은 임대인은 모든 지위 승계. 어디에 줄치노? 모든 지위.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자 이제 두 부류 항상 두 부류. 몇 부류 낸다? 두 부류. 근데 한 부류인 건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아까 삼위손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이제 두 분인데 원칙 소유자 바뀌었다. 보증금 채무는 누가 책임지냐면 원칙 누구? 양수인. 종전의 임대인의 채무는 원칙 뭐한다? 소멸. 그러나 임차인이 양수인이 승계하는 걸 뭐하지 않은 경우 원치 않은 경우 임대인의 양도인의 보증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수인의 채권 주장할 수 있다. 하고 또 채무는 원칙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 그지? 그 다음 종료한 경우 31번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는 임대차 존속하는 거로 본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31번 요구하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다른 설명하고 자 여러분 그죠? 기간이 끝났을 때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계속 존속하는 거로 보고 보증금과 목적금을 반환하는 무슨 이행이다? 동시에 그럼 요구하고 구별돼야 될 게 경매가 완료됐을 때 자 여러분 경매할 때는 임차인은 뭐하고 동시행이지만 특례 반대 업무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하고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경매가 끝났다. 됐습니까? 법원에 납입된 돈 중에서 자기 돈 찾아오려면 목적물을 경락인에게 뭐 경락인이라 말 안 하고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보증금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경매가 완료된 경우는 먼저 뭐 하고 먼저 뭐하고 인도하고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한다. 그냥 살다가 끝난 경우냐 이거 경매로 끝난 경우냐 그걸 문장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이거 살고 있으면서 하는 경우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뭐하는 것으로 본다. 존속. 자 32번 갑니다. 대항력과 대항력권 임대차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주어 끊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국세채납원 공매에 있어서 여러분 주택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물에 주택 임대차 있지만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무슨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주체해야 된다. 그게 무슨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33번 임차인은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요거는 지금 생략돼 있죠. 요거하고 33번하고 아까 31번하고 구분해야 된다. 됐습니까? 33번은 지금 경매가 뭐 된 경우? 완료된 경우다. 33번은 경매가 뭐 된 경우? 완료된 경우.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 다음 34번 무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는 종료된 후. 뭐 된 후? 종료된 후. 주택 소재지. 딱 나오는 거 포인트. 종료된 후하고 무슨 소재지? 주택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한 등기를 격려한 때는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 변제 취득하고. 요거는 지금까지는 뭐 우선 변제 없었는데 만약 요렇게 했을 때 우선 변제 취득하고. 두 번째 이미 이전에 다시 뭐 이미 이전에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를 취득한 경우는 등기 이후에도 대항력권 상실한 이 대항력권 상실하더라도 이 말은 주민등록 다른 쪽으로 옮겨도 다른 쪽으로 뭐가 더 이사가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는 뭐 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가서 3번. 자,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 요 그냥 임대차 등기입니다. 민법에 의한 무슨 차 등기? 임대차 등기. 민법에 의한 무슨 차 등기? 임대차 등기 하면은 임대차 등기를 격려한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등기 격려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항력 플러스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 다음에 자 소액보증금 나오면 무슨 땅 찾다? 만땅. 한 경우는 변제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 그럼 대항요건은 인도 플러스 신고만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 필요 없다. 그 다음 36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끊고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다 알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 하는데 든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임대인. 자, 37번 갑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확정 판결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자, 요거는 누가? 자, 임대인이 무슨 금을 안 내줘가지고 보증금을 안 내요. 누가 경매 신청했습니까? 임차인이 판결받아서 경매 신청하는 경우는 자, 동시행이지만 중요하다. 37번 짱 중요. 잘 내줘. 무슨 이행이지만 뭐하고 있어? 동시행이면 아까 동시행 관계로 아까 우리 잔금 동시행 둘 다 무슨 빤이 아니다. 위반되게 하려면 어느 한쪽에 뭐 먼저 이행 제공해야 되죠. 그럼 이 동시행임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뭐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하는 말은 뭐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는 어디에서 나오노? 전세권과 동시행일 때. 다시 무슨 건과? 전세권과 동시행 설명할 때는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 어디에서? 전세권과 또 동시행에서는. 근데 요 상가와 무슨 가와? 상가와 주택에서는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다. 요걸 37번은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무슨 내 특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38번은 경매가 되면 임차권 소멸하는 게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어디에 동그라미 대항력. 대항력은 몇 순위일 때? 1순위일 때. 넌 만약에 배당 신청했는데 전액 배당 못 받았다. 계속 뭐 하는 걸로 온다? 존속. 그런 경우는 소멸하지 않다. 그 다음
여러분 39번은 부동산 임차인은 여러분 이거는 임대차인데 그지? 부동산 무슨 차인은 임차인은 원칙 등기 청구권이 있다. 당사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 절차에 협력할 걸 청구할 수 있고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게 무슨 역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자, 40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예, 지금 이 39 40, 41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아니 그 30, 40, 39, 40 원래 이게 임대차에 붙어야 되는 건데 뭐 제가 옮기다 보니까 잘못 붙었다. 39, 40은 어디에 붙어야 된다 원래? 임대차 그지? 그 다음에 40, 40은 여러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에서는 자 여러분 건물 보존 등기하면은 1승 몇 조? 이죠. 건물 보존 등기와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그럼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자 40번에는 등기. 등기는 무슨 등기? 첫째 줄. 임차권 등기. 안 해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 둘째 줄 등기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하면은 1승 몇 조? 2조.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그 다음 41번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몇 년 미만 2년 미만 정한 주택임대차는 자 요거 잘 나온다. 만약에 누가 원해가지고 2년보다 짧게 했다. 임차인 제가 1년 3개월만 살게요 하니까 임대인 무슨 케이 오케이 계약해도 임차인은 1년 3개월 살 수도 있고 몇 년까지 2년 그래서 2년 미만 주장 누가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 근데 임대인은 2년 미만 주장 OX X 그치 보고 그래서 41번에는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느 거 가지고 잘 바꾸겠노?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위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무슨 대인으로 바꾸면 X. 임대인. 그렇지. 그런 거. 읽으면서 그런 걸 잘 생각한다고 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또는 통지 조건을 해야만 갱신하겠다는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차 기간 만료 앞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기간 만료 1월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제부터 11월 1일부터는 요 1월이 몇 월로 바뀌노? 2월. 그치? 지금은 우린 그럼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치? 요거는 요거는. 그래서 어쨌든 6월에서 1월인데 지금은 1월이고 이제 11월 1일부터는 몇 월? 2월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양쪽 다 어쨌든 뭐 1월 2월 안에 통지 안 했다. 그럼 앞조건과 동일하면서 뭐 앞조건과 동일하면서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되어서 다시 몇 년? 2년. 법정갱신. 무슨 갱신? 법정갱신. 그러나 무슨 반? 2기. 연체하고 있거나 위반해가지고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거 기억. 그 다음 법정갱신 된 경우는 몇 년으로 본다? 2년. 그치? 그러면 여러분 법정갱신 되었을 때 누구는 자유롭다? 임차인. 언제든지 나갑니다. 몇 월? 3월. 임대인은 2년 안에 나가세요.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묵시적 44번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도달한 때 몇 월이 경과하면 3월. 그러나 누구는 2년 안에 소멸시킬 수 없다. 임대인은. 맞습니까? 예. 자, 그다음 45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속권 없는 동거 가족의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같은 경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 요거는 임차권 사실상 원인관계 있는 자 그럼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사실상 원인관계 있는 자 원래는 여러분 그죠 그 상속권자 없이 사망하면 원래 권리가 있으면 전부 다 어디에 기소한다 국고에 기소하거든 근데 요거는 사실상 원인관계 있는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다 매촌인의 친족과 이촌인의 친족과 사실상 원인관계 공동으로 승계하고 그럼 상속권자 같이 살고 있으면 상속권자 단독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자 여러분 줄치고 여기까지가 주택
여기 없는 거는 여러분이 하면서 집에서 하면서 조금씩 무슨 텃 이래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추가해서 붙이면 되지. 여기 여러분 공부하다가 아 이게 중요하다 붙이면 된다고. 그럼 요 주택에서 나올 게 아까 무슨 소원 가지고 낸다? 그거 가지고 딱 낸다. 이게 낼 게 없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상가. 무슨 가? 상가. 상가인데 여러분 상가는 뭐 가지고 내겠노? 에? 또 권리금 좋다. 또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거 몇 개? 여덟 개. 또 그럼 중개사 쓰신 시간에 스님 안 해주십니까 이거? 또 보증액을 초과했을 때 그거 잘 낸다. 그 셋 중에 한 개 낸단 말이지. 무슨 금을 초과했을 때? 그럼 뭐 여러분 보증금 초과했을 때 보증금 서울을 기준으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주택하고 상가하고 다른 거는 주택은 월세 별 볼 일 없다. 맞습니까? 그럼 상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산입 하잖아요. 1분의 100. 100만 원이면 1억. 맞습니까? 예. 산입해가지고 얼마를 넘지 않아야 9억을 초과했을 때도 적용하는 거 상가. 3위소처럼 내오라 그런 거는. 333 계약갱신 요구 표준계약서 다섯 개. 금방 뭐래 너? 계약갱신 요구권 플러스 표준계약서 그 다섯 개만 적용하고 그 외에는 적용 안 한다고. 그러면 3은 뭐냐면 3기 연체 해지. 9억을 초과해도 3기 연체하면 뭐 할 수 있다? 해지 위반. 그 다음 또 석자 대항력. 무슨 역? 대항력. 등기 안 해도 9억 초과해도 무슨 자 인도하고 무슨 자 등록하면 사업자 등록하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권리금. 대항력은 석자. 권리금도 몇 자? 석자 3기. 그래서 뭐 333 계약갱신요구 표준계약서. 그거 꼭 조심해. 그거 가지고 낸다고. 그럼 9억을 초과해도 인도 사업자 등록해놨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 대항력 잘 낸다. 근데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는 어디로 가노? 끝순위. 무슨 순위? 끝순위. 무슨 채권? 일반 채권으로 간다. 왜? 무슨 변제권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없기 때문에. 그치? 그거. 그 다음 권리금 그대로 보호받는다. 얼마 초과해도 9억을 초과해도 그 다섯 개 꼭 333 계약. 그럼 9억 초과해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몇 년? 10년 넘지 않았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 초과해도? 그렇지. 그거는 그거 가지고 낸다고. 그럼 그 외에 없는 거 적용되는 거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무슨 내 특례 이런 거 적용되지 않고 됐습니까? 임차인이 경매하려면 집을 뭐 해야? 비워줘야. 얼마 초과했을 때는? 9억을 초과했을 때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전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 자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바뀌었다. 보증금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 빨리. 양수인. 무슨 역이 있으니까? 대항력 적용되니까 그거.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무슨 역? 333 뭐 계약갱신 요건 하고 표준계약서 지금 됐습니까? 예. 잘 나온다 그거 꼭 기억한다고.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최초 임대차를 포함한 전체 임대 10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행사를 그러나 3기 연체 위반한 경우 무슨 반한 경우 위반한 경우
그러나 3기에 다루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 여러분 종전에는 이게 주택은 2분의 1이고 여러 사람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주택은 2분의 1, 상가는 3분의 1이었는데 주택 상가 똑같이 몇 분의 1? 2분의 1 하는 거 그거 잘 됩니다. 그 다음 50번 갑니다. 권리금. 무슨 금? 권리금. 권리금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권리금 계약이란 누구로부터?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맞습니까? 예.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 끝나기 6월 전부터. 이것도 3월에서 6월로 바뀌었다. 잘 낸다. 끝나기 몇월 전부터? 6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되고 거절 사유 언어에 해당하면은 그러하지 않다 하는가.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여기에 지금 계약 갱신 아까 저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아까 몇 개 있었노? 8개 됐습니까? 8개 있을 때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어느 하나에 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 8개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런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권리금을 요구한다? 1번 기억. 이런 4개 아까 거절할 수 있는 것, 거절할 수 있는 것, 거절할 수 있는 건 아까 권리금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건 임대차 계약 신규 임차인 데려왔다 못하는 경우는 아까 몇 개? 갱신 요구에 대해서 몇 개? 8개 해당한다. 아까 몇 개 연체? 3기 연체했거나 그 다음 뭐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거나 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했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지? 8개 해당하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외에는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근데 예를 들면 방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로서 그 누가? 임대인 자신에게 나한테 줘. 누구한테 줘? 나한테 줘.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주지 마. 누구한테 줘? 누가 지금 요구하노? 임대인이 나한테 줘. 그 다음에 누가 2번, 2연 누구한테 주지 마. 임차인에게 주지 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또 편법적으로 뭐다? 고액의 차임을 요구. 뭐 이럴 차임을 요구?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면은 누가 계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신규 임차인이. 자 누구한테 권리금 줘? 임대인 자신에게 줘. 임차인에게 주지 마. 그 다음 또 누구? 고액의 차임을 요구. 맞습니까? 예. 급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을 뭐하는 행위, 거절하는 행위, 이런 네 가지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51번 다음 어느 해당하는 경우 위 51을 2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아까 거절할 수 있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데 있잖아요. 거절할 수 있는 거 몇 개 있노? 네 개. 1번 기억. 거지. 2번 조폭. 1번 무슨 지를 데려왔다? 거지 데려와서 권리금 받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2번 무슨 폭? 조폭.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 우려가 있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자. 그 다음 몇 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상 영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럼 상가 죽여놨다. 상가 죽여놓으면 누구도 손해봤다? 임대인. 그렇지. 그런 경우 권리금 받으려고 한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누가 데려왔다? 임대인. 누가 못 데려와가지고? 임차인. 그렇지. 이런 경우 52번은 무슨 절 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51번은 기억 니언 뒷걸 리얼은 누가 임대인이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그다음 또 거절할 수 있는 거 아까 있죠. 거절할 수 있는 거 아까 몇 개? 계약 갱신 요구에서 거절할 수 있는 거 몇 개? 8개.
맞습니까? 그럼 여덟 개와 그 어느 거 기역년 띠걸리얼 네 개 하고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잘 나온다 여기서. 기억해야 된다. 아까 거절할 수 있는 거 딱 몇 개? 네 개 잘 나온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거 여덟 개 하고 몇 개 하고? 여덟 개 하고 네 개. 무슨 폭? 거지, 조폭, 1년 6개월, 그 다음 누구? 임대인이 선택. 그런 거 기억해놔야 된다. 1차, 2차 같이 동시에 낸다. 그 다음에 또 방해하는 거, 대표적인 거, 방해하는 거. 방해하는 거, 누구한테 줘? 내한테 줘. 주지 마. 누구한테 주지 마? 임차인에게 주지 마.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고액의 차임 보증금. 무슨 액? 고액.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무슨 절 거절 이런 거 방해하는 행위다 할 때는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그 언제 종료 당시에 받기로 한 권리금과 됐습니까? 신규 임차인 종료 당시에 자기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 받는 권리금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그지?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 그 밑에 바로 나오잖아 그지? 53번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을 책임인데 손해액은 신규 임차인을 지급한 권리금과 임차인 종료 당시 권리금 중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요거 아유 미치겠죠. 요거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은 뭐 한 거 적은 거고 아까 저 우리 주택에서 주요 3위소는 뭐 한 거 높은 거 3위소는 뭐 한 거 높은 거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종료한 날로부터다. 방해한 날로부터 아니다. 그 다음 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57번으로 가서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금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3개. 뭐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 되겠습니까? 무슨 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그 다음에 다음 편에 나오는 국유재산법. 무슨 재산법? 국유재산법. 그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공유재산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권리금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대규모 뭐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인데 상가 전통시장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권리금 적용한다. 그 다음에 58번 아까 권리금 적용하는 거 유통산업발전법 국유재산법 공유 유통 육구 그 다음에 육국공 그죠? 유통산업발전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 세 개 꼭 기억해야 된다. 계속하고 그 다음에 권리금 전대차이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몇 기 연체? 3기 연체와 계약갱신 정액 보증금 이거는 전대차이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요 적용하는 거 안 한 거 이런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집합건물 하고 가다